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용담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많은 곳이 폐허처럼 남아있고 수자원 공사는 여전히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식당은 아직도 폐허처럼 비었습니다. 망가진 경로당은 한 달 넘게 찾아오는 이가 없고 동네 곳곳엔 내다버린 가재 도구가 쌓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뼈대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애써 키운 농작물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복구 지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하우스를 다시 꾸며야 내년 농사를 지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내년 농사가 가장 사실은 걱정이죠. 지난달 8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영동과 옥천 등 하류 4개 군에서 주택 204채와 745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373억 원의 잠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재라며 지난 보름간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목표했던 15%의 배가 넘는 많은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40% 정도의 서명을 받았고 그 나머지 4개 군하고 같이 동조해서 이달 중순에 그 환경부나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규정에 따라 방류했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 군과 주민대책위는 세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소송을까지 간다.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 아직도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질의한 법정 공방까지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흔히들 수해복구비는 피해액의 두세 배쯤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충북에서 요구한 예산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해 지역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충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수해복구 예산은 2천억 원. 원상 복구가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 복구비를 요청한 겁니다. 피해가 집중된 북부권 3개 시군이 기대하는 복구 예산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음성 진천 등 도내 시군이 요청한 전체 수해 복구 예산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피해 자체가 전에 같으면 뭐 한 개도나 두 개도 정도 이렇게 걸쳐가서 집중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전국이 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경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야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정말 지역 복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재난 지역이 너무 많다는 점도 예산 확보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복구 예산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충북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수해 복구 예산에 또 항구 복구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복구 예산은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힘, 다시 말해 지역의 정치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2,022개 농가가 975헥타르의 농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벼 쓰러짐 등 도복 피해가 831헥타르로 가장 많고 낙과 115헥타르, 침수 26헥타르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농가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농협과 군부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대대적인 일손 돕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전세 품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방서동의 한 공인중개소에 내붙은 부동산 매물입니다. 한눈에 봐도 매매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세 물량은 한두 개뿐입니다. 방서지구하고 동남지구하고 저는 주력으로 여기에 사고 있는데 임대 물량은 3,700세대에서 뭐 전월세 한두 개, 두세 개 있을 정도로 현재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할 물량이 없는 겁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충북의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올라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반면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0.01%로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변동률이 2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청주는 대책 발표 후 급냉하며 이번 주에도 0%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70 대책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규제도 강화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일단 잡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풀리기 전까지는 뭐 지금 오히려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은 급한 분들이 급매를 막 팔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하락되는 면도 있고.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지면서 매매 약세, 전세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전화 음성으로 교묘하게 상대를 속여 돈을 갈취하는 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같은 SNS상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걸 말하는데요. 오지러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리포트 잘 보시고 속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60대 김모 씨는 최근 딸에게 다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나 컴퓨터로 연락한다며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못 사고 있어 카드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또 편의점에 가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5장도 구매해달라는 요청에 마음이 급해진 김 씨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자가 급하게 빨리빨리 오니까 급하단 고생 거기에 응해주는 생각만 했지 당황하니까 그런지 생각 그런 게 안 들더라고요.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김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본 편의점 업주 덕분에 김 씨는 결제 직전 메신저 피싱이란 걸 알아차려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상품을 구매하신다고 할 때 애초에 그 상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름이랑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신다는 느낌을 들어서 그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좀 확신을 해가지고. 최근 메신저 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품권을 사서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는 방식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에서 이름만 바꾸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할 수 있고 상품권 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서 그 코드 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에게 확인을 하시고 112에 신고하셔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 들어 충북에서 메신저 피싱에 당했다는 피해 신고만 276건에 이릅니다. 구글 기프트카드 사기로 1,000만 원 넘게 피해를 봤다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피해액도 점점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오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다음 달 1일부터 일선 시군이 맡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도내 시군에 모두 3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단, 응급 임시 조치 등 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첫 감사에서 행정 절차와 시행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의회 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 위탁 사업과 수탁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정과 주의, 경고 등 1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감염병 대응훈련 미흡 등 21건이 적발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요제 제천 박달 가요제가 올해는 역대 최초로 무관중 온라인 가요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이
내일 700만 원의 상금을 걸린 대상 트로피를 놓고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제천 박달가요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요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됐지만 박달가요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역대 최초로 무관중 온라인 가요제로 막이 오릅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 예선전에 참여했고 1차와 2차의 예선을 거쳐 통과한 10명의 참가자들은 내일 오후 6시 CJB 미디어 센터에서 대상의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본선 무대는 응원단들이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 열띤 응원도 펼칩니다. 또한 유진아, 박일남 등 인기 가수의 축하 무대도 마련돼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예정입니다. 본선 무대 전 과정은 CJB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저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사회적 거리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공개홀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대신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올해도 대상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과 5명의 수상자 전원에게 가수 인증서가 수여돼 명실상부 트로트 가수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실력파 가수들을 대거 배출하며 전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요제로 자리 잡은 제천 박달 가요제는 오는 27일 CJB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어제 한국철도공사에 충북본부의 대전 충남본부 흡수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제천에 그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에 위배되고 충북과 제천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라며 졸속적인 조직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속도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수안보 옛 한국전력 연수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충주시는 지난 3월 옛 한전연수원을 27억 2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충주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충주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시설, 식물원, 식당과 카페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새청사 신축을 위해 철거될 건물의 상임위 이전을 논의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 중 2개를 새청사 건립을 위해 사들인 청석빌딩으로 옮기고 빈 공간에 의원 개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안부 용도인 상임위 이전과 리모델링 공사엔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청주 22도, 충주 20도, 옥천 1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7도, 충주 26도 등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